정수정전 시작할게. 줄거리부터 볼게. 송나라 태종 때 정국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늦은 나이에 딸 수정을 낳았어. 그리고 장문의 아들인 장년하고 혼약을 약속한 거야. 그런데 정국공이 간신 진공의 모함을 받아 기양을 가서 죽게 되고 이후 부인 양씨와 장운도 죽어요. 장운도 죽고 부인 양씨도 죽고 누구만 남았니? 지금 정수정하고 정수정이 남았다 그지? 의지할 곳이 없었던 수정은 남장을 했어. 남장을 하고 무예를 닦아 가거에 급제했다. 뭐 하고 비슷한 것 같니? 홍길동하고 비슷한 것 같지, 그지? 이때 북방에서 오랑캐가 침범하자 수정은 대원수로, 장녀는 부원수로, 수정이 더 높은 벼슬이다, 그지? 전쟁에 출정하였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자 황제는 수정과 장녀을 사위로 삼으려고, 둘다 공주에게 사위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은 어때? 여자잖아, 그지? 더 이상 친분을 숨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자신이 여자이며, 어릴 때 아버지가 장녀과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임을 밝혀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러면 장녀하고 수정 둘이 결혼해라. 이것도 홍계열전하고 비슷하지? 결혼시키고 공주와도 결혼시켜요. 장녀는요, 그전에 또 이승상의 부인과 혼인한 상태였는데 부인이 3명이나 돼요. 일부 다 처제지, 그지? 이후 수정은 장년의 첩인 영춘이 방자하게 행동하자 죽여버려요.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시어머니인 태부인과 남편 장년이 엄청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정수정하고 대립관계가 됩니다. 결국 수정은 집을 나와 청주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군사훈련을 시키던 중 침략한 오랑캐를 물리치고 큰 공을 세웠다. 이때 장녀는 군량을 수송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여기 장녀이요. 수정 밑에 있어. 정수정 밑에 있어요. 근데 제때 군량을 대지 못합니다. 못하니까 수정이 곤장 열대를 때려요. 수정은 전쟁을 마치고 황승으로 돌아오던 중에 간신 진공 아버지를 모함했던 인물이지. 목을 베어 부모의 원수를 갚고 이후 시어머니와 남편과 화해를 한뒤 자손을 낳고 75세까지 행복하게 잘 산다는 내용인데 여성 영웅 소설이지, 그지? 3번 보기 먼저 보고 갈게요. 3번 보기. 자, 3번 보기 보면 조선 후기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의 균열이 생겨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나타납니다. 남자가 그렇게 완전 절대적인 권위 있는 게 아니고, 외려 여자가 더큰 세력을 과시하고 이럴 때가 이제 조선 후기야. 하지만 여전히 그렇다고 완전히 가부장제가 없어진 건 아니고, 여전히 가부장제 질서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많았다는 소리고요. 하여 가부장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을 억누르려고 해요. 태도도 강하게 나타났다. 여자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와 같은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이 작품은, 그러니까 여성이 성장하는 거지.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아, 정수정을 주인공으로 삼아, 가부장적 질서에 대응하며 사회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인정받는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한번 볼게요. 자, 정수정은 남복을 하고, 그래, 남복을 했다는 것은 정수정이 여자라는 얘기고, 우리 앞에 줄거리 안 보면 요거 갖고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여성 영웅 소설이야. 전쟁에서 공을 세워. 여성 영웅입니다. 여성 영웅 소설이고요. 장녀과 함께 제후가 된다. 그럼 이제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정후 하면 정수정이고, 장년도 제후가 되었지. 그럼 장후하면 장년이겠지. 정수정이 자신을 부마로, 부마는 왕의 사위지, 그지? 왕의 사위를 삼으려는, 여잔데 사위가 안 되겠지, 그지? 황제에게 여인임을 밝히고, 정수정과 공주를
장년과 혼인시킨다. 황제가 정수성하고 장년을 혼인시켜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지 그 전에 장년은 벌써 부인이 있었어요. 일부 다처제고요. 정수성은 장년의 첩이 방자계 굴자. 장년의 첩 얘가 영춘이야. 방자계 굴자 참사다 목을 뱁니다. 궁중상하 크게 놀라 태부인. 태부인은 누굴까요? 고한대 태부인이 대경실색하여 매우 놀라서 장후가 누구라고요? 장년이지. 불러 대책괄 내 벼슬이 공무에 있어 한 여자를 제어하지 못하고 이 한 여자가 누굴까요? 정수성이겠지. 제어하지 못하고 어찌 세상에 행신하리요? 며느리가 되어 정수성이 며느리다. 그러면 참, 그러면 태부인은 누구야? 시어머니네. 시어머니. 작년의 어머니다. 그지? 되어 나의 시비 많은 시비. 시비는 여종이고요. 영춘이지. 매로서 변하는 것도 불가하거든. 매를 때리는 것도 좀 안 좋은데 하물며 참수지경에 이르니 하물며 목을 베니 이는 남이 듣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하근을 장후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고 물러나와 이에 정후 누구지? 정수정. 자, 이 장년 약간 치사뽕이다. 이에는 니 눈에는 눈이야. 자, 정무의 신이 많은 신녀를 잡아 무수히 곤책하고 죽이고자 하는 하근을 똑같이 해주려고 하는 거야. 공주와 엄부인이 힘써 가나요? 그치니라. 공주와 엄부인이 말려가지고 이제 그친 거야. 이후로부터 장후가 정후를 마땅찮게 여겨 장년이 정승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야. 자, 조석 정성의 만남에 아침에 부모님께 문안하고 저녁에 잠자리 받으려고 할때 이제 만남에 외대함이 많은지라 모른 척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외대함. 대하기를 마땅치 않다. 대하기가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음. 정우가 마음에 극히 불쾌하면서 장후의 냉대함은 그리 끼지 않았다. 굉장히 불쾌하긴 불쾌해. 근데 그리 끼지 않았다.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야. 신경 쓰지 않았다. 너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기분 나쁜데. 근데 별로 난 신경 안쓸 거야. 신경 쓰지 않았다. 이 말이고. 일리는 중당에서 장후를 대하여 왈. 자, 장후가 누구지? 장년이지. 자, 누가 정수정이요? 군후가 일개 희첩으로 군후. 누굴까요? 군후잖아. 장후가. 장년 너 일개 희첩. 누구 영춘이지, 죽은. 말미암아 첩을. 첩은 정수정 자신이지. 자신을 깊이 한하시니, 한탄하니, 나를 굉장히 한탄하니, 군자의 제가, 가정을 다스리는 근본이 아닌가 하나이다. 내가 너첩 죽였다고 나를 갖다가 아주 무시하는데, 그게 가장으로서 할 일이니? 이렇게 하는 거야. 장후 대로와. 굉장히 크가 화가 났어. 와. 그대 한낱. 자. 공우의 일을 믿고 너 제후라고 그걸 믿고 그 자리를 믿고 여자의 경부가 남편을 공경하는 거. 남편을 공경하는 거. 공경하는 도리 없어. 감히 가부의 희첩을 처살하고 가부의 가부 남편이지. 남편의 처벌. 남편이 좋아하는 처벌 처살하고 살해하고 교만 방참이 이를 데가 없으니 가히 온순한 부덕인가? 그게 온순한 여자의 덕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너 남자가 치사하게 내가 첩 하나 어떻게 했다고 나를 무시하고 그게 너 가장으로 할 일이냐? 그러니까 그럼 너는 남편은 공경도 하지 않고 남편 첩이나 죽이고 그게 여자로서 할 일이야?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맞받아치면서 싸우는 거야. 정우가 분에 합루할. 합루는요, 눈물을 품고인데 눈물을 흘리지는 않고요. 눈물을 품고
네, 일찍 이같음이 본대 부모 유교를 저버리지 못하며 다만 학문을 받으므로 옛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부부가 되었으나 나너 마음에 들어서 너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부모 유교, 부모의 유언을 부모가 어땠다고요? 어릴 때 둘이 정혼시키기로 약속했잖아. 그래서 부모의 유언을 받들고 항제의 은혜로 항제가 우리 둘을 맺어주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 너하고 결혼하는 거지. 나너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 어찌 녹록한 안녕자의 소임을 기꺼이 하리오. 녹록한 보잘것없는 이런 뜻이야. 그러면서 열받은 거야. 하고 즉시 외당에 나와 진시해를 불러 분부하되 네 이제 청주로 가려 하나니 군마를 데려가다 하고 이에 정당에 들어가 태부인께 태부인은 아까 시어머니였지 시어머니께 고한데 태부인 반려나 놀라가지고 어찌 여무가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갔냐 이유 없이 가려 하나뇨 정우한 봉업이 중대하였고 군무 긴급하옵기 돌아가려 하나이다. 봉업이 중대하다는 것은 재우로서 받은 땅이야. 재우로서 받은 땅도 돌아보고 재우로서 받은 땅도 돌아보고 얘가 군무 군사의 일도 돌아볼 게 있어 가지고 간다 하고 공주와 원부인을 이별하고 외당에 나와 위의를 재촉하여 청주에 돌아와 자정 후 전령하여 삼군을 호상하고 삼군을 잘 먹이고 이런 뜻이야. 잘 먹이고 무예를 연습하며 성취를 굳게 하여 불의 지변을 방비하다. 불의 지변은 불의의 병고. 자, 군사훈련 잘 시켜가지고 만일 쳐들어오는 그런 병고를 방비한다는 거야. 자, 여기서는 장수의 모습이 정수정의 장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 장수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드러남. 그리고 공적 업무를 구체적으로, 공적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정수정의 공적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차설. 자, 우리 한편 읽어. 장면 전환할 때 이전에 철통고리 철통골 이렇게 나오면 보통 상대 군사 부정적 인물이야. 겨우 1명을 목숨을 보존하고 얘가 이제 싸우고 목숨을 겨우 보존한 거야. 보존하여 호왕 오랑캐왕이죠. 호왕. 그러면 이 철통고라고 호왕은요 어떻게 쓸까요? 정수정과 대립관계 있겠지. 정수정과 대립관계 있고요. 호황을 보고 폐한 연유를 구한대 호황이 대성통곡할 자기가 철동거리 가가지고 오랑캐 황제 호황한테 내가 왜 폐했는지 얘기하니까 호황이 너무너무 분해가 대성통곡할 허다장졸 죽여시니 어찌 원수 갚지 아니하리요. 요게 이제 너무너무 분해하는 거 함분추권이라고 그래요. 분함을 품고 자, 분함을 품고 원한을 싸움 이런 뜻이야. 분한을 품고 원한을 싸움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서 갚지 아니하리오. 원수 갚겠다는 소리지. 하고 문무를 모아 대장을 의논할세 문득 한 장소할 마웅은 신의 형이라 원근대 병사를 주시면 당당히 형의 원수를 갚고 태종의 머리를 베어 대양휘하에 드리리라. 태종은요 여기 왕이잖아, 그치? 마웅이 형이래요. 그러면 누가? 자, 마원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동생 마원을 세모로 하자. 세모 적군이니까 하근을 모두 보니 이는 거기 장군 마원이라. 범의 머리에 잔나비 팔이며 곰의 등에 이리 허리니. 자, 기골이 장대한 거야. 기골이 장대한 장수의 모습이야. 장수 누구? 마원의 모습이지. 만부부당지용 있는지라. 만부부당지용 수많은 사람이 이거 지금 어이 안 나왔으면 중요하지 않는 건데 수많은 사람이 당해낼 수
없는 용맹함이 있는 사람, 용맹함이 있음 이런 뜻이고, 누가 망원이요. 생긴 것도 범상치한 게 생겼고 굉장히 용맹한 거야. 호황이 대의하여 크게 기뻐하여 망원으로 대원수를 삼고 철통골로 선봉장을 삼아 정병 5만을 징발하여 출사할세. 이제 전쟁 가는 거야. 수삭진에 몇 개월 사이? 수삭진에 몇 개월 사이? 이런 뜻이고, 사이에 하북 삼십 여성을 항복하고 척척척 다 이기는 거야. 이미 양성에 다다랐는지라 양성태수 범궁이 대경하여 밥비 상포 고변한데, 이거 무슨 말일까요? 범궁이요, 빨리 아뢰는 거야. 야, 고변한데 병고가 일어났음을 아뢰니, 병고를 아뢰니 이런 뜻이야. 병고를 아뢰니. 상은 누구야? 임금이지, 임금. 임금이 대경하사 깜짝 놀라가지고 문물을 모아 의논할세, 제신이 신하들이 다 누굴 보내라 그래? 정수성 아니면 대적할 자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정수정이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 그지? 정수정이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걸알수 있지. 다 정수정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정수정이,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상이 하는 말이, 전일에는 정수정이 남장 한줄 모르고 전장에 보냈거니와, 내가 얘 여자인 줄 모르고 전쟁에 보냈는데 이미 여자인 줄 알진대 어찌 말리 전진에 보내리요. 아, 여잔데 어떻게 보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신화 신하들이요, 차인이 비록 여자이나 그 정수정의 여인이나 여자이나 하늘이 각별 폐하를 위하여 내신 사람이오니 폐하는 염려마소서, 하늘에 내린 사람이라고 보내도 된다고. 하근을 상이 마지 못하여 사관을 청주에 보내요. 청주에 있었지, 그지? 정수정을 명초는 불러들이니 이런 뜻이야. 불러들이니 정무가 대경하여 적시 사관을 따라 황성에 이르러 이끌 숙사하니, 이끌한 거야. 상이 반기시며 왈, 이제 구분이 불행하여 북적이. 다시 일어나 여차여차하다. 여차여차는 앞에 일을 요약하는 거지, 그지? 앞부분 내용을 생략하는 거야. 앞부분 내용을 생략해서 여차여차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였다니 가장 이급한지라 만조가 경을 청가하니 모든 신하들이 경은 누구야? 정수정이지. 정수정을 청거 추천이야. 추천 하나. 침이 참아 경을 전장에 보내지 못하여 의논함이니 경의 소견이 어떠하냐? 너 의견은 어떠하냐? 자, 정후 정수정이 왈. 신첩 자신을 낮춰서 부를 때 신첩 1인칭 대명사여. 침몰하오나, 성물을 감축하옵는 바라. 자, 안 여자의 삶을 뭘로? 침몰로 표현했으니까 침몰로 표현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지. 차시에 당하여, 자, 이때를 당하여 어찌 안연히 앉아 있으리이고, 신첩의 몸이 바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북적을 소멸하여 천은을 만분지 일이나 갚사올까 바라나이다 하면서 이제 가겠지. 자, 원수 누굴까? 정수정이겠지. 최고 높은 직제. 소와 양을 잡아 삼군을 위로할세. 원수가 또한 술이 연하여 나와 치형이 도도하매 문득 생각하고 좌우를 호령하여 중군 장년. 얘 장년이 누구야? 남편이지. 나이 봐라, 불려들이라. 얘 하는 거야. 끌어들이라. 나이 봐라, 끌어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니, 무사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장년이 오는 거야. 목을 울가 장하의 이름에 장후 꿇지 아니하거늘 원수가 데려와 크게 하내서 이제 도적이 지경을 침노하매
항상이 근심하나 나로 도적을 막으라 하시니 내 항명을 받자와 주야로 근심하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막중 군량을 때에 맞추어 대령치 아니하였느뇨? 때에 못 맞춰 갖고 온 거야. 이때 이제 다 얘도 이유가 있어. 뭐 조건이 기상 조건이 안 좋았어. 장령을 어긴 죄로 면치 못하였는지라 군법은 사사 없으니 그대는 나를 원치 말라. 나 군법에 의해서 너를 제때 군량을 못 댔으니까 다스리겠다 하니까 하고 무사를 명하여 내어 배라 한데 장호가 대로와 크게 하내면서 내가 비록 용렬하나 변변치 못하나 변변치 못하나 그대의 가부 남편이언을 소소 혐의로서 작은 죄로 군법을 빙자하고 가부를 곤욕하니 어찌 여자의 도리이오? 너걔 내가 큰 잘못 아닌데 너 군법 핑계대면서 나 어떻게 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하근 원수 차언을 듣고 이 말을 듣고요 항복을 받고자 하는 뜻이 더욱 강해져. 그러니까 군법을 빙자한 거야. 그 전에 자기를 무시했잖아, 그지? 무시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법에 의해서 다스리자고, 군법에 의해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보다, 항복받고 싶은 마음이, 득큼. 자, 그대 일일의 형세를 모르는도다. 국가 중임을 맡음에 그대는 내 수하에 있는데 그대 이미 법을 어겼다는 것. 하여선적 어찌 부부지의를 생각하여 군법을 창랑케 하리오. 그대 나를 촉에같이 여겼는데 촉에 풀가지푸라기야. 풀가지푸라기. 그러니까 어떻게 여겼다는 거야? 풀가지푸라기같이 여겼다. 다시 말하면 하잘것없는 존재로 여겼다. 너가 나를 갖다고 벌써 하잘것없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여기는 넷 또한 그대 같은 장부는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여기 아까 외대 무시한 거, 외대에 대한 복수야. 대한 복수고 죽이려고 하는데 다른 장수들이 막아가지고 못 죽이고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